무난하게 구성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심리전은 있었지만 탑 쪽에서 상성 좋은 픽들 최대한 이제 밀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DRX도 같이 잘 맞춰갔고요. DRX가 한번 주도권 잡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킨드레드의 표식을 쌓는 템포 자체도 올라가겠지만 조합 자체가 상대 몰아넣고 때리기에 최적화된 포킹 쪽에도 아주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고 올라프는 그 뒤로 갈수록 힘이 더 쭉 빠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초중반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도에서도 올라프가 가지고 있는 선턴의 활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조합이 뭐 오리아나가 있고 누가 있다 그래도 예전처럼 힘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알리스타가 지금 전멸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네. 찍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봅니다. 뛰어 들어가겠죠? 아 네. 여기 오! 한 발 더 들어가지고 패키를! 확실하게 잡아내는군요. 퍼블 T1.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DRX는 저 탑을 못 민 게 결국 조금 기분 나쁘다! 나이스 때리려고 했는데! 킹계 솔로캐! 침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로 체력 관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집 갔다가 순간이동각도도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오리아나 그렇죠. 용을 주더라도 미드타워 쪽으로 한번 힘을 주면서 그리고 무빙이 굉장히 이상해 봤습니다만 미드차 결국 T1이 파괴됩니다. 그래도 DRX 일단 파우 예. 잡아냅니다. 이야 페이커 마치 사이드 쪽에 나르한테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나르 쪽으로 시야를 완전히 돌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르는 계속 이거 한번 싸워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괜찮은데요. 그렇게 올려서 킹겔 위협 예 실제로 제우는 예. 제이스는 살기 어렵고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 캐리어 근데 킹겔이 또 잡히네요. 거창스럽게 느껴질 만한 제이스도 한 번 더 좀 달라졌고요. 또 들어가는 캐리어! 아니 이거 나탄이 조금... 네. 아 끈격뼈! 그 탑을 깨면서 다이브 각도 살짝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히트앤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죠 일단? 이게 아니라요. 네. 라칸이 돌아오는 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자 캐리어 돌아갑니다. 캐리어 위치 지금부터예요. 네 찾아야죠 캐리어 위치. 이것도 근데 또 이니시가 애매하게 들어가면 일단 용 버스 파이사가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싸움 열리면 양해한 시오닉 싸움으로 충격파! 양해한 시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안쪽으로 안쪽에 파워 같은 거 파워 걸어버리면 나머지라도 GRX 가드로 들어가서 더 앞으로 들어가면서 더블킬 예 들어가면서 또 하나 더 트리플킬 와우 GRX 6대5를 만들어낸 대승전 상대 이니시 각대는 양해한 식초로 완벽하게 카운터 치면서 지속 데미지 구도에서 바오가 후진입 각이 또 날카롭게 나왔죠. 집중력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항상 DRX가 후반에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있었는데 아티원 한 번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을 만한 전투였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탱 좀 해봐 빨리. 예. 돌아가면서 탱 좀 해봐. 예, 돌아가면서 탱 좀 해봐. 예. 예. 힘들지만 먹어야죠 이거는. 아직 못하면 아 이거 되겠죠? 17반? 그래. 네. 그래서 티원 입장에서는 좀 최악이 된 게 드래곤도 뺏겼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티원의 이니시에이터들은 더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거고 특보는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티원은 뭐다? 드래곤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네. 글쎄 요건 네. 먹었고요. 요건 잘 챙겼는데 빠져야죠. 빠져야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정말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뚫어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 포기하죠. 근데 진짜 DRX 조합 이해부가 진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부터 그냥 계속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수면? 맞았어. 예. 위험해. 와! 솔카 솔카와 파워의 합작품 이러면은 쭉쭉 뚫리죠. 아 이건 최대한 덜 맞으면 버텨야 되는 게 시점이었었는데 순간 그쪽 쭉쭉 올라갑니다. 끝나요. 큰일 났어요. 들어가기 들어가야 이거 이니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체력으로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 다음에 오타피 이미 다 터졌어요. 이니시 거는 순간 다 터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마요시만 남아있습니다. GRX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나이스. 지금 뒤에 빼는 미드 깼어. 미드 깼는 거 뭐야 이거. 근데 조심 우리 바텀 봤다. 역재개 천천히 바로 아직 살아있고 통으로 갈 건가? 오케이 한대 잘 개피야. 이거 터 이거 라칸 스킬급을 킨드 미드까지 데려오자. 미드까지 미녀터 미드까지 오케이 미녀터 라칸 한판 할게. 조금만 이제 조금만이 변호사 좀 더 너가 살짝 막 빼줘. 조금만은 프리 아니 나를 나이스가 안 돌아갈게. 타고 붙여봐. 나 마나 없다. 얘네가 건다 빨리 맡아줄게. 암라이트 나르 죽여줘 야타워 죽여줘
다음! 아 미안하다. 아 나이스 차이네요. 미안하다. 아 차이네요. 진짜 너무 잘했어. 우리 아직 있어! 나이스 진짜. 아 근데 정말 탄탄해요. 네. DRX 플레이 보면 뭔가 무난히 가면 분리해도 역전할 것 같은, 그리고 무난히 가면 이길 것 같은 그런 탄탄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T1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교과서적인 운영은 어제 전 젠지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 네. 에넥톤도 그렇고 아지르 저런 픽들을 활용해서 라인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밀어붙이는 그 스노우볼 능력. 거기에 또 올라프도 그런 플레이를 위해서 선픽으로까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상대 밀어붙이면서 나중에 중후반 단계 때 사미라가 그냥 돌아서 쓸어버리는 이런 그림을 원할 것 같고요. 더 이상 패배가 누적되는 게 당연히 좀 부담되죠. 아 그렇죠. 지금 이란도 마무리에 50% 승률을 넘기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을 만한 그 T1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노려본 거죠. 이게 좀 깊기는 깊어서 올라프가 타가 빠졌으니까 일단 먹고 합류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게 살아가기가 과연 가능할지. 최대한 이 킨드레 대 신비죠. 그렇죠. 최대한 근데 물렸어요. 그러면 킹게르요 예, 도와주러 왔던 킹겜도 좀 위험한데 뒤쫓아서 찔러 죽이려 하거든요. 이 싸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킹게르만 잡힐 듯 엘림 누가 먼저 엘림을 끌어왔고요. 이제 이러면 이런 정글이 세요. 캐리아가 도착을 했는데 아프식은 붙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군요. 쏠카그레 제우스 손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식이 다가옵니다. 일단 전멸이 없는 제우스고 이 스킬이 없거든요. 지금 너무 깊은데요. 이 스킬 없어요. 그냥 이거 너무 깊었는데요. 이렇게 바텀 교전이 있을 때 이런 장면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상대 정글이 보였으니까 지금은 턴이 끝나고 충분히 킨드레드가 달려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심지어 아래쪽에 드래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전투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느낌이 있었고 순간이동 차이로 한번 그래도 백카는 여기서 나가기가 어렵게 되군요. 그럼 잡아내면서 연이어서 바텀 쪽 압박까지 하면서 좀 이득을 봐야겠죠. T1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이득 보자. 상대가 날개 펼쳤을 때 더 뚫어내자. 네. 아 좋은 판단인데요. 이건 진짜 템포 잘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 1차를 이대로 밀어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혼돈을 뽑을 까나 했습니다만 결국 밀었고요. 진짜 이번 드래곤에서 유블리가 확 깔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미드 먼저 녹이면 왼쪽에서 양양철 깔았죠. 다음 타이밍 레토 진입. 그래서 이 다음 타이밍 표시에 들어갔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받아치기가 근데 제우스 체력 관리가 일단 최대한 핑퐁하는 아 되게 솔카가 솔카이고 데미지 넣어주고 그래도 안쪽이 안 쓸리면 일단 인원수 자체는 와 저기 뒤가 다 쓸렸으면 게임 터질 뻔했죠. 티원 그냥 이거 다 죽었으면 그러니까 체력이 애매한 네. 상황에서 뒤쪽으로 잘 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서 DRX 남아있는 상황이라 2등 1차를 밀고 있습니다. DRX 상대 이니지를 또 기가 막히게 막아줬습니다. 네, 물론 킬을 좀 더 내주기는 했지만 미드타워를 철거했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고요. 그렇죠. 정답되고요. 네, 캐리하는 마공점 위치를 슬슬 찾는 것 같죠. 정글 레벨 차이 나니까 강타 싸움 가자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DRX는 정글 랩차 나니까 캐리아 뒤로 돌았어요. 네, 강타 네. 싸움 하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다시 여기서 확 밀면서 더 녹여버리며 킹게도 이 다음에 근데 솔카 솔카 했거든요. 그래서 솔카바오가 지금 밀어내고 있어서 이렇게 이 솔카 더블킬 솔카 여기도 먹습니다. 이 다음에 일단 데이크 솔카 날아가도 도마유시 듯이 도마유시가 레드 버프인 상태에서 일단 솔카가 뒤에서 잡혔고요. 테레포트 스카리동 넘어오며 이 다음에 가면서 구마유씨가 결국 위험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때 그대로 쿼드라킬 DRX 파우 그러면서 바로 아마 커버에 나서는 모습 탑을 그 대신 또 밀어넣으면서 라인을 좀 본 거니까 아니 표식 지금 데미지 너무 보세요. 너무 세요. 이거 데미지가 그대로 안 돼요? 와 데미지 보세요. 일단 1대1이 안 됩니다. 1대1이 망했어요. 아니 내는 파우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계속 쫓겨나가고 네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고 황대기야 살기야 다음에 근데 테이크업 프린딜 구마유씨가 일단 표식 양양쇼 그리고 오른쪽 왼쪽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본대 오며 누가 먼저? 본대 오며 와 바오 솔카인데요. 더블 킬 위에 제우스도 생존하기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그거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지금. 결국 녹는 건 네.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되면 원래 할 게 없다고 계속 강조했었고 와 GRX가 구도를 잡은 게 진짜 예술이었죠. 공항 건드리면 네. 다 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앞라인 싸움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갔습니다. 네, 캐리어가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잡았어요. 일단 솔카가 받아있긴 한데
아직 양해한 척 없거든요? 아직 양해한 척 없으니까 발톱. 그래서! 쏴주는군요! T1! T1의 안타! 드래곤 타이밍에 맞춰서 또 대박 냈죠 T1이? 이러면 영혼! 그리고 DRX도 아 살짝 무리했다 한번 저기 앞까지 들어간 건 조금 무리였다 인데! 아 캐리얼다! 아카가 아직 건재하죠? 네. 아 이러면 그냥 치기도! 그래도 순간이동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PP가 네! 네. 와서 치면은 이거가 좀 어렵긴 이거 먹어야죠 디아릭스 T1 사용 먹어야죠 아 이거 뭐 딜적인 측면에 강한 게 있습니다만 결국 아 영혼은 아 T1이 잡는군요 아 위험했던 순간에 영혼으로 달래고 있는 T1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자 그러면 어 자 캐리어 캐리어 페이커 그러면 페이커 우와 캐리어 캐리어 페이커 이걸 받아들여 그리고 돌고 와 T1 이것이 T1의 전투력 말 그대로 벼락같이 들어가서 한 방에 쓸었어요!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했는데 그걸 만들었습니다! 미니 시각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냈어요! 야, 캐리어와 페이커의 조합이 와. 뭔가를 만들어내면 된다 했으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걸 만들어냈군요! 야, 근데 이거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경기 끝이네요! 더군다나 구마유치가 그나마 계속해서 유지력을 보여준다 파워솔까지 둘 다 잡아냈으니까요! 그냥 한 방에 터졌어! 그 전투 이후에 아 이거 허망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훨씬데 픽서로 가야죠 쭉 가야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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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좋아 좋아 들어볼게 오른쪽 왼쪽이야 앞에 카메라 왼쪽 카메라 나이스! 끝났어 얘들아 나 테리스 나 테리스 노콜이야 딜러드럼 딜러드럼 그 사차 볼게 이거 노콜이야 노콜이야 와 나이스 와 수치웠다 씨 얘들아 안 이겼다 한 더 있어 나 철거 할게 이렇게 철거 이거 우리 미니언 멀긴 하거든 야 라인이 없네 아 야 끝나 어 얘네 딜러넘어 나 일단 뭔데 3초 이거 끝날 것 같은데 가보자 라인 온다 이제 끝나 타워만 쳐 타워만 무시해 응 안 나왔지 안 나와 레오나 무시해 내가 몸 해줄게 봐 레오나 무시해 라인 레오나 내가 막 할게 무시해 무시 그래서 오리안을 선택했습니다 T1 자 일단은 뭐 우디르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에 탱커형 픽이 아니라 제이스를 고르는 선택 아 흥미로운 마무리를 지었던 DRX와 T1입니다 있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 바텀의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 타이밍에 다이브가 빅에이브 왔을 때 3렙 찍긴 찍었어요 네 지금부터 이거 괜찮나요? 일단 기절을 해버렸는데요 잡히고 오우 이렇게 딱 봐도 안 괜찮아 보였었고 네. 너무 시름시름 안았죠 원데이들도 이게 좀 아. 큽니다 여기서 네. 근데 전령을 치고 있었는데 제이스가 아직 집이거든요? 제이스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표식도 약간 드리블 해주는 느낌도 좀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T1이 그냥 받아먹으면 근데 이게 표식이 전멸이 없어서 잘못하면 네. 내내 T1한테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우디르가 포지션 잡기 어렵고 그 와중에 전령을 충격파를 일단 네 서로 궁교한댔고 전령 먹고 빠지면 이게 빠지는 게 중요한데 네, 네. 싸우려고 바이게는 뭐 표식이 먹었는데 전령 대 바이게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크기가 다른데요? 아 이거는 근데 T1이 진짜 압도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네. 타이밍에 이거 페이커 순간이동 타면서 지원 하나요? 올라프 돌에서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순간이동 근데 이미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냥 포딜로 근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내려고 트라이 하다가 봐야 돼 아, 보통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용을 치면 반대로 상대 위쪽에서 뭔가 챙겨가야 되는 DRX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DRX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증명한다고 보면 템도 잘 쓰고 우디르가 실제로 합류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표식이 다시 한번 오는 이번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바이브가 스킬 안 맞은 게 좀 그래도 이게 우디르가 튼튼해가지고 네.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서 못 받아나가는 결국은 표식이 대신 아래쪽에선 또 이득 보자 그렇죠 전령 풀면서 바텀 밀어내야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캐리아한테 또 많은 게 달렸으면 달렸죠! 페이커 지금! 페이커 잡혔어요! 잡혔어!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방적이죠. 제가? 이러면 일방적이죠. 자, 들어가면 실제로 캐리어, 캐리어 전선이 무너졌어요.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캐리어 제거 GRX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한 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GRX 결국에 포킹해서 상대 밀어내면서 시야를 잡았었고 낚시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용된 거죠. 그렇죠. 백카의 쓰레쉬. 네. 아, 또 하나 빠져나오고 있었던 상대 플레이 주요 인력 없을 때 자 눈치 근데 네, 오고 있기는 하 눈치 살짝 보는 것 같은데 아 네, 세라핌 세라핌 들어가면서 이기씨 네 다음에 근데 호응이 안 돼요. 호응이 안 됐어요. 안 되면 그러면 가격에 맞춰 근데 캐리어 한번 봤잖아요. 이 다음에 파워 잡았어요. 파워 잡았어요. 끌었어요. 다음 상황 봐야 돼. 킹겐이 넘어갔어요. 킹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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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유지력 싸움이 세라핀이 너무 좋거든요. 제이스가 순간적으로 망치 몇 번 하니까 이게 체력이 다 달았어요 지금. 그럼 그 이후의 전투 그 이후의 전투 GRX 이렇게 이거 표식 파고 들 겁니다. 이거 분명 파고 들 거예요. 엘리드 위험하죠. 엘리드 위험하죠. 니들한테 뒤보이면 웬만하면 도망가기 어려운데요. 이 달리기 어쩔 거예요. 네, 최대한 멀리 쫓아내긴 하는데 그래도 우디는 아 이게 그 유명한 직선 코스인데 어차피 전력 가야 되거든요. 가두리 양식 빠져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팀이다 팀이다 팀이다. 한 명씩 한 명씩 사냥당합니다. 그리고 직속 코스 우디를 달립니다. 우디를 달립니다. 이 코스 아웃 코스 뭐 아무데나 가도 그냥 빨라요. 아 페이커까지 네. 페이커의 길을 잡았죠. 거북이는 천천히 가도 상관없죠. 네 그리고 뭐 결국은 여유롭게 이렇게 잡아냅니다. GRX 다르게 오리안하기 때문에 호응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아 상체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305 305 205 가롱까지 다음한 타로 훨씬 더 난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내가 잘못 걸면 이제 게임 진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렇지 몇번 근데 호응이 안돼. 따뜻하게 세라핀이 덮어주죠. 예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건 그냥 바로 치유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사실상 구원을 한 15초마다 쓴다고 하거든요. 상대는 유지력 조합이라서 한 방에 터뜨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충격 한번 하시면 이건 아 이거 그 억제할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전멸도 없고요. 자 본진 지역 일단 가운데 시원하게 킬을 한번 뚫어놨습니다. DRX 되게 안쓰러울 거예요. 이거 뭐 레넥톤 올라파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줘. 아니 표식 왜 이렇게 때리 왜 이렇게 세죠? 아유 그 레넥톤 1대1로 그냥 네 그냥 1대1로 레벨, 레벨, 레벨 1대1로 레벨 보시면 레벨 보시면 강신 썼어요. 내가 또 연구리에서 장글러가 2대 앞서고 있어요. 지금 신이 강림한 건데 지금 여기에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줄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기는 잠깐 강림한 건데 여기는 그냥 평소에 그냥 가시예요 지금 표식은. 그렇죠. 여기는 또 애초에 4명의 신을 모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아 이미 4대1이네요. 네, 사방 신을 모시죠. 아, 멋진가? 예. 캐리어한테 걸어 걸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캐리어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골라는 거야. 못 걸어줘 못 걸어. 이거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예요. 걸어야 되는데 캐리어가 걸어야 되는데 합당한 전투기동이 네. 나올 수 있나요? 안 걸면 지는데 없고요. 근데 걸어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 걸면 당신? 지는데 밀려요. 걸어야 되는데 이러다 어떡해요? 네, 걸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예요. 캐리어 프로시, 걸어야 되는데 근데 표시 가서 네. 보고 있어요. 걸어보라 이거죠. 아, 캐리어 입장에서 너네들은 뭐 남들은 뭐 하는데 지금 약간 캐리어한테만 걸어야 돼. 진격파 당겼어요. 쓰레기가 남아졌어요. 아 이거는 아, 사라지네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이미, 사라지네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구도가 무너졌어요. GRX 더블킬로 또 하나 사라집니다. 구마유 시간 포커싱 야 킹겟 과연 GRX 진짜 대단합니다. 숫자 하나 맞춰달라고 외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베테랑 오브 베테랑만큼 침착한 경기력. 너무나도 진짜 경기를 경기를 네. 너무나도 원활풀입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최대 신경을 할 것 같아. 어 싸워 나 얘네 이러면 더블 쓸 거야. 나 얘네 끌었어. 레넥 레넥 오케이 한더니 레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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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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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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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천천히 천천히 끝날 듯? 일로 와 떠올려줄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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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미안해 아 정말 대학교 1학년 MT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아, 네. 아 네. 감동적이죠. 신선한 감동을 주는. 이야, 킹겐. 그리고 뱀픽도 이렇게 돌아봐도 DRX가 되게 1, 2, 3세트, 그러니까 후반 포텐을 높은 조합을 많이 들고 오는데 중후반 쪽에. 네. 수행 능력도 참 좋으니까요. 네. 근데 그 수행 능력이 좀 어려워서 사실 뭐 신급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것보단 좀 심플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SK 내에서도 좀 여러 번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 DRX는요.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4픽에서 레넥톤을 딱 고르는 순간 아 이거 5픽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